낮과 밤 동화 세상. 호랑이가 된 효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황팔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황팔도와 황팔도의 부인, 황팔도의 어머니는 이렇게 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팔도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이건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네. 미안하네. 황팔도가 좋다는 약을 온갖 곳에서 구하고 용하다는 의원에게도 찾아가 봤지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답니다. 의원님, 정말 어머니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어머니 병만 고쳐주십시오. 황팔도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의원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곧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 바로 전개의 개간을 먹는 것이지. 허나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듯하네. 의원의 말에 황팔도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황팔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산으로 가 산신령께 기도하며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바랬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황팔도를 지켜보던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내며 이야기했어요. 너의 뜻이 이리 간절하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산신령은 황팔도에게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며 절대 하면 안 될 금기사항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일단 아무절에 가서 절 처마 끝에 있는 책 한 권을 가져오거라. 그곳에는 네가 사람에서 호랑이로 변할 수 있는 주문과 호랑이에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주문이 적혀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호랑이로 변신한 다음 개간을 꺼내 천 개를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이 사라지면 변신이 불가능하니 조심해야 한다. 산신령은 황팔도에게 말을 전한 뒤 홀연히 사라졌답니다. 황팔도는 산신령의 말에 따라 아무절 처마 끝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이를 발견한 황팔도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기쁘게 웃었답니다.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황팔도는 그 이후로 매일 저녁 호랑이로 변신했어요. 그리고는 동네와 이웃 동네의 온갖 개들을 잡아 자신의 문 앞에 놓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죽은 개를 확인한 황팔도의 아내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누가 죽은 개를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야? 황팔도의 아내가 질색하자 황팔도는 짐짓 모른 채를 하며 이야기했어요. 마침 개간을 천 개 드시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리 죽은 개가 있으니 횡재 아니오. 얼른 개간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봅시다. 황팔도의 아내는 마음이 찝찝했지만 개간으로 어머니의 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황팔도의 어머니는 개간 999개를 먹었어요. 황팔도는 마지막 사냥을 가기 위해 둔갑술책의 주문을 외쳤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황팔도의 아내가 몰래 보고야 말았어요. 말도 안 돼. 사람이 호랑이로 변하다니. 호랑이로 변한 황팔도가 집을 떠나자 황팔도의 아내는 둔갑술책을 보며 공포에 질렸답니다. 둔갑술책으로 남편이 호랑이가 되다니. 책을 불태워 없애버려야겠어. 황팔도의 아내는 곧장 둔갑술책을 불태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황팔도는 둔갑술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내 둔갑술책이 어디 간 거야? 내 책! 내 책! 황팔도는 애타게 소리쳤지만 어흥 하는 호랑이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황팔도는 다시 사람으로 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호랑이가 된 황팔도는 짐승이 되어 짐승도 해치고 사람도 해쳤어요.
결국 황팔도는 포수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되었답니다. 황팔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를 했지만 옳지 못한 방법으로 효도를 하며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